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의 책임을 미루는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얼마 전 발생한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주체로서 대응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산하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체의식을 갖고 합의랑 사후 대처를 하셔야지 경기도에서 해주려니 하고 경기도에서... 당초 예상했던 행사 참여 인원을 축소한 것과 보고 체계가 무너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과는 몰랐어요? 아니 어떤 그 체계가 아니 100만 원을 써도 우리 진흥원 산하 공공기관이 100만 원을 써도 이거 위에 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행사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조차 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산하견 지원본부 행사 개최 현황들 몇 가지들 이제 쭉 더 살펴보니까 이번 참사에서 이제 물론 뭐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행사 안전과 관련된 계획들은 여기에 수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예. 그것은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대응책으로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아마 물론 뭐 대응책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전위원회를 그 꼭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설. 한편 이 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의 불법 임대 사업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